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봄과 함께 여러분을 매주 찾아뵙게 될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재즈 진행을 맡은 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봄과 함께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예, 장인정 아나운서와 저도 진행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왜 이렇게 봄바람 불듯이 굉장히 설레는 느낌이 가득한데 여러분을 만나는 기분도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인정 아나운서, 요즘 SNS 전성시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장인정 아나운서는 좀 어때요? 저도 뭐 그야말로 SNS 중독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신가요? 꿈꾸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꿈꾸는. 네. 아,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정말 뭐든지 다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친구랑 연락하는 거라든지 여행 갈 때 맛집이나 다양한 정보들 알아보는 거라든지 네. 심지어는 저는 이 쇼핑도 SNS 안에서 한 번에 해결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앞으로는요. 네. 이 로그인 제주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SNS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이제 네. 매주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로그인 제주로 로그인을 하시면요. 이 안에서 정말 뭐든지 다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라든지 또 시사, 문화 행사, 전시 소식들 등등 아주 다양하게 푸짐하게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네. 장인정 아나운서 얘기 들으니까 네. 정말 풍성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자, 오늘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제주의 오늘 첫 방송의 첫 시작은요. 네. 우리 자연국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포터 네. 자연국입니다. 네. 봄과 함께 자연국 리포터를 만난다는 건 네.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아하. 이런 먹거리와 관련된 코너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로그인 제주에서는요. 네. 그런 편견, 고정관념에서 조금은 벗어나셔야 됩니다. 역시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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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먹방을 좀 이렇게 좀 잠시 밀어두고요. 네. 제주의 이슈라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리포터, 발빠른 리포터 좌영국입니다. 네. 아,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화제의 현장은 어딘가요? 아, 네네. 오늘은 한림읍 금능리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에는 마을분들이 매년 모여서 소식지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어떤 분들이 어떤 소식을 가지고 소식지를 만들고 있을지 지금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좌영국 기자입니다. 지금은 금능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금능리 마을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금능리는 그 어느 마을보다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마을인데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MBC 좌현국입니다. 금능마을의 원동력을 찾아서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금능꿈차롱 작은도서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을의 제1로 보물이 무엇이냐 한번 적어봐라 했더니 1등이 꿈차롱 작은 도서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마을 주민들한테는 이제는 인식이 아주 좋아요. 굉장히 호응이 좋아졌네요. 그러면 도서관과 마을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금능 꿈차롱 도서관에서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다들 열중하고 계신데요. 무엇을 하고 계시는 중일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네. 아 그래요? 네. 진짜 더 있으면 안 되는 건데요. 아 여기 그 금능리민을 위해서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제가 네. 찾아왔거든요. 오늘 무슨 모임이 있나요? 네, 우리 해마다 네. 금능인이라는 그 마을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 그 책자 발간을 위해서 편집회 회의 준비 중입니다. 아, 금능인. 2017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간되고 있는 금능리 마을 소식지 금능인. 금능리민들이 직접 기획과 취재, 기사를 작성하고 금능 꿈차롱 작은 도서관이 제작하는 마을 소식지랍니다. 아, 그럼 네. 잡지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몇 편 정도 나왔을까요? 지금 5호 지금 오, 발간 예정입니다. 아, 5호 발간 예정. 예. 그러면 지금 4호까지 나왔다. 네, 예, 4호까지 나와 있고 지금 5호 발간 때문에 저희가 지금 편집 회의를 하고 있어요. 1년 동안에 우리 뭐 키워드도 있고 1년 동안에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들어 있고 그리고 마을 단체 소개. 우리가 마을에 보면은 보통 뭐 청년의 분야에 뭐 이런 데는 다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다 있는데 요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그 뭐를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세세하게 솔직히 모르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주해서 와서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마을이 도대체 어떤 마을인지 이거를 좀 알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능이라는 이 소식지를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됐을까요? 아, 제가 그 금능 꿈차롱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근데 마을뿐만 오시는 게 아니고 또 이주에 오신 분들 또 마을 외에서도 오시는데 오시면 항상 금능 마을을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들을 이렇게 해드리고는 하지만 이렇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금능 마을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종합 잡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제주시에서 공모 사업에 그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저도 한번 같이 기자단으로 일일 기자단으로 해서 같이 취재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허락해 주신 거 예, 예. 해도 같이 될까요? 하시죠. 예, 일일 기자단 예. 기자입니다. 잘복입니다. 가서 보니까 살짝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을분들과 함께 일일 기자단으로 나서봤는데요. 금능마을 기자단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바로 금능마을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네요. 바로 금능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뭘 촬영할 취재하시는 걸까요? 아 여기는 금능의 작은 포구인데요. 포구. 네. 예, 지금 금능의 어부회가 새로 생겼어요. 어부회? 예, 어부회라고. 어촌계 부녀회 같은 어부회. 금능에 사시는 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부회에 속해 계시는데요. 그래서 어부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작은 포구에 나왔습니다. 전에는 배들이 정박했을 때 그냥 관리가 안 됐으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있다 보니까 예, 환경도 지저분해지고 예, 주위 환경이 일단은 보기가 안 좋아져서 예, 그래서 어부회가 새로 생긴 거거든요. 작은 포구 하나에도 마을 사람들의 애정이 느껴지시죠? 마을 기자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금능 어촌계입니다. 슈퍼타이 어디 장난 쳤거든 내 안절비나 슈퍼타이도 괜찮을까? 취재를 위해 미리 와서 대기 중이신 금능마을 삼촌들이 계셨는데요. 어떤 내용의 기사를 취재 중인지 다들 궁금하시죠? 여기는 지금 다른 곳으로 왔는데 여기는 네. 어떤 걸 취재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특집으로 해녀들 대담에 대해서 이야기거리를 취재를 하기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예, 뭐 거창하게 이렇게 찍는 것보다도 금능 사람들, 금능 해녀분들, 예, 금능의 모습들을 그냥 친근하게 찍어서 담아서 이제 글을 옮기고 그 책자에 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소소함이라는 게 정말 대단함으로 이제 탄생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로지 금능마을 기자단의 활동만으로 금능인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취재에 응해 주시고 또 뒤에 응원해 주시는 마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삼촌들의 모습이 어떻게 담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른 입장에서 네. 지금 저 이 마을에 관련된 그 소식을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기록을 남긴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에요, 수강? 이게 좋은 일을 주게 기록을 그냥 지나가버리면 많은데 이제 우에 후대들 더 그렇게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 기록을 남기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몇 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예. 몇 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면 후대 때들 더 그걸 볼 수도 있고 후대에도 맞아요. 이게 책 자료는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취재 장소로 고고고. 솔직히 금능이라는 작은 마을에 기사거리가 충분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함께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온 다음 취재 공간은 마을 회관이었는데요. 아, 여기서 좀 의아스러웠어요. 아니, 금능 해수욕장을 많이 가시는데 마을 구경을 잘 안 하시니까. 맞아요. 저기요, 기자님. 네. 아니, 여기... 금능 마을회관은 금능 내민들 다 아는 공간이고 뭐 하는 곳인지 다 아는 공간인데
여기를 왜 취재하세요? 뭐 취재할 거리가 있나요? 마을회관이 마을의 중심이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리민들이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하는 것만 알고 있지 뭐 세부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조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을회관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금능인을 통해 마을회관의 쓰임은 물론 작년 한해 마을회관에서 펼쳐졌던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느 동네의 작은 도서관들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아이들이 주로 찾을 법한 이곳에 주민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장님, 네. 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취재도 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또 여기 또 모여가지고 여기로 모여요. 여기로 모여서 계속 회의하고 모이고 회의하고 모이고. 아, 여기는 도대체 어떤 공간일까요? 여기가 그 꿈차롱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꿈을 담는다. 아. 그래서 꿈차롱. 꿈차롱 작은 도서관. 네. 아, 제주도 내 작은 도서관이 한 28군데 정도 있는데 한림 지역에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동네 주민들이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거죠. 2009년 12월 금능마을에 금능 꿈차롱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때로는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어 마을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언제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처음에 이 꿈차롱 작은 도서관 개관이 2009년 12월 23일인가? 우리 마을도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도서관을 좀 갖고 싶다라는 주민들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된 거죠. 처음에 이 도서관이 생겼을 때는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저기 그러니까 어르신들 얘기가 전기세 아깝고 뭐하고 있냐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츰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주민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사라지고 얼마나 좋아졌으면은 분여회에서 운영 자금으로 1,000만 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줘요. 예? 지금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우리 10주년 기념 할 때 1,000만 원씩 딱. 야. 훌륭합니다. 아우, 박수 보내 고맙습니다. 아, 금능이를 위해서 박수. 박수!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주민들의 꿈을 키워주는 도서관이 있어 금능마을은 더 행복해져갑니다. 금능인 5호를 이어 10호 그리고 100호가 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살기 좋은 마을, 사람 좋은 마을, 풍경 좋은 마을, 금능마을로 놀러오세요. 네, 오늘은 좌영국 기자께서 금능마을을 취재를 하고 오셨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를 오늘 좌영국 금능리 마을 기자로 불러주세요. 네. 그럴게요, 기자님. MBC 뉴스 네. 좌영국입니다.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네. 사실 영상을 보기 전에는요. 근데 그런 자그마한 마을에 전할 만한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오히려 뉴스거리가 너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기우였네요. 그러게요. 역시나 너무 전할 소식들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할 가치 있는 소식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광 정보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마을의 이야기들, 이 마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좀 접하기가 어려워서 이 금능인이라는 그 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겼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 금능인이라는 책을 어떻게 만나볼 수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한데요. 네, 그냥 읽기만을 원하신다면 한림 읍내에 있는 한림 읍사무소, 우체국 등등 이렇게 관공서에 가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소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꿈차롱 도서관에 가시면 네. 이렇게 기념품으로 이렇게 하나씩 주신다고 해요. 네, 금능 마을도 구경해 보시고 금능 해변도 구경하시고 네. 꿈차롱 도서관도 이렇게 가셔서 기념품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네요. 좋네요, 진짜.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스튜디오에 입성을 했습니다. MBC의 입성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정정우입니다. 네. 힘이 느껴지고 봄과 함께 뭔가 새로운 소식도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어떤 현장 다녀오셨나요? 조금 전에는 화제 이슈 현장이었잖아요. 그쵸? 네. 이번에는요, 우리 제주 도민분들의 삼촌들. 삼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발빠르게 뛰어 다녀왔습니다. 오호, 어떤 분들이죠? 네, 이분은요, 이 지미봉과 염전만큼이나 너무나 정이 많으신데요. 이 어르신들의 사이에서는요, 핵인싸로 불려온다고 합니다. 핵인싸요? 네, 핵인싸. 자, 어느 정도의 어마어마한 핵인싸이신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마을 한가운데 우뚝 솟은 오름. 지미봉이 포근히 마을을 감싼 이곳은 구자읍 종달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너무나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리포터 정종우입니다. 사람 냄새 나는 정겨운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 찐 도민분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그인 제주 첫 번째 함께 하실 곳은요, 이 제주시 종달리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계시는 사랑방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사랑방이 있는 곳으로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제주 출발하겠습니다. 기대돼요. 너무 이쁘죠? 집들이 옹기종기 정겹게 모여 있는 이곳 종달리로 우리 이웃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 마을에는 40여 년 넘게 마을 사랑방으로 자리온 곳이 있다는데요. 과연 그곳에는 어떤 이웃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종소리부터 정겨워요. 고즈넉한 풍경의 종달리. 그런데 어디선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식다. 이리다. 어이구. 아,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놀이가 한창이었는데요. 이야. 전쟁 중이네. 소소하게 게임을 즐기고 계시네요. 삼사 오육. 아이고 실례합니다. 아이고. 예, 어서 오세요. 아이고 그림 맞추고 계셨네. 네. 네. 아니 자리가 비었는데. 자리 비었습니다. 같이 좀 맞추려고. 예. 이걸 먹어야죠. 요거. 아까 던져봅서게 이래. 던져봅서. 아, 말이 많다. 거대끼 만들게. 자, 요거 맞잖아요. 정정우 리포터 스냅이 좋아요. 네, 많이 쳐본 솜씨예요. 어르신들이 항상 모인다는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두 분 말고도 많이들 오시죠? 예, 많이. 많이요. 지금 다 밭에 갔어요. 비 오는 날은 또 전부 다 모여요. 아, 일이 없으니까. 예. 비 올 때. 예. 아, 동네 슈퍼군요. 예전엔 동네 아이들과 이웃들로 북적였다는데요. 야, 이거 뭐예요? 지금도 사장님은 매일매일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승유상의 대표 김영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이시군요. 마을 사람들이 오며 가며 물건도 사고 동네 소식도 듣고, 승유상에는 사랑방 같은 곳인데요. 40여 년 넘게 장사하다 보니 기억에 남는 손님도 많다고 합니다.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그니까요. 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기 육지 그 여자 손님들 뭐 두 번 세 번 찾아오는 게 아이들 많이 네네, 파는 거 간식거리가 그 서울 시내는 없다는 거예요. 또 아가씨들 이 저 우리 집 보면 그 옛날 자기 못 살던 그 향수 그 냄새가 좋다는 거 냄새 자기 옛날에 할머니랑 살고 고향 냄새 이런 집에 처음 봤다는 예 그 아가씨예요. 천연대 천연. 세월의 오랜 흔적을 더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 사장님은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는데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저도 일일 좀 거들기로 했습니다. 아, 이때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어울리는데요? 동네 분인 것 같은데 자꾸만 가게를 두리번 두리번 거리셨는데요. 뭐지? 저 사람. 근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는 여기서 일하고 있죠. 지금 뭐 필요하세요? 뭐 찾아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나는 여기 집주인이기 때문에. 네? 어이? 뭐죠? 아까 대표님이셨는데? 남편분이신가요? 네. 아니 잠깐 대표님, 잠깐 대표.
아까 어떤 손님이 이걸 사가시는데 잠깐 이거 얼마였더라? 이거 얼마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주인인데 몰라요. 왜 모르시는 거예요? 아 모를 수 있죠. 정말 너무 많잖아. 아 그런가요?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계란도 모르고 다 물어봐야 돼 다. 물 뭐. 아 진짜 저 하르방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 저 하르방 저 하르방. 4,50년 잠방해도 가격을 몰라가지고. 네. 자, 두 분은 서로 또 어떤 관계이신지. 종업원 한창식입니다. 종업원 치고는 굉장히 이 말투가 굉장히 뭐 코스가 네. 느껴지는데요. 정년이 네. 없는 종업원이시죠. 그냥 뭐 부부. 마지못해 사는 부부입니다. 자, 이제 승인상회 사장님 부부와 함께 옛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 이 저쪽에 상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누가 먼저 이 가게를 한번 해보자 뭐 아이디어를 내서 나는 아예 하지 말라고 했고 다 저가 다 예 그때는 말이죠 수박 싣고 이거 한차 오잖아요 이거 쌍대로 하면 하루 다 팔렸어요 다 팔렸다고 상회 앞에서 수박 한 트럭이 다 팔렸어요 장사 잘 돼서 옛날 그리고 고사리를 받기 시작하면 고사리가 여기 이렇게 차로 싣고 와서 이렇게 하면 또 다 사가고 가져가고 그리고 진해 장사도 하고. 그럼 그때 그 재정 관리는 누가 하셨어요? 재정 관리. 역시 사모님께서. 아니 나는 돈 10원 한 장 나도 집에 돈 좀 붙였을 건데 책임져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 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는데. 미안해가지고. 사람도 보는 것도 미안하고. 아니 이곳엔 사장님만의 독특한 장사 방식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막걸리 있을까 막걸리? 예 막걸리 한 두 개 주문이시고 나 술란지 한 번. 가져가도 돼요? 네 가져가도 돼요. 고맙습니다. 마음 편하세요? 하나 더. 하나 더 예. 그날 기다렸다. 감사합니다. 두 개 주문 계시고 세 개 주문 계시고. 아니 공짜 귤까지? 아 이러면 남는 게 있어요? 또 뭐 무슨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고 그냥 나 마음이 편하니까 이거 하면서. 되십니까? 얼마인 수가? 3,000원이야? 3,000원이? 네. 수가? 제가 잔돈이 없네. 어스님 외상이야. 제 외상이 다른 없어요. 아, 알았어. 다. 너무 쿨하신데요? 외상 있는 가게 많았어요? 네. 그렇죠. 네, 안녕하십시오. 동네 장사하면서 외상장부는 필수라는 어머니. 아 근데 다 받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신경도 안 쓰고 이건 못 받을 돈이지만은 그냥 뭐 저 한쪽에 계속 금고 안에 계속 있어요. 지금 아까 한 건 거둔 다 많이 받은 거고 안 받은 건 다 돌아갔어요. 저쪽 동네에서 할 때. 그건 많이 받을 건데 그건 저승 가서는 받을 걸로 계산하겠습니다. 사람 냄새 가득 풍기는 가게다 보니 다른 가게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아니 할망 영수증이 나 이것도 바꿔본 생각이야. 그냥 되겠나 보라. 아니 이거. 이때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옵니다. 이제 안 입어. 누구시지? 네, 이제 안 입어. 이제 없어. 사장님께서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바쁘시다. 바빠. 예, 저 수고하십니다. 이 저기 저 배당금 예 통장으로 좀 넣어주십시오. 예. 3380 맞지? 3380.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금 됐더니 얼마예요? 71,700 얼마예요? 그 아침에 네가 또 내볼 것 같아. 농협에 가야 될지 뭐, 어르신. 그러고 보니 동네 어르신분의 은행 일을 대신 봐주고 계셨네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날 차 불러주라. 병원에 못 간다. 뭐 예방주사도 접종하래. 나가 운전하니까 또 집이 있고 하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또 나가 또 편해요. 그렇게 하는 게. 또 여기 살려고 나가 고향이고 하니까. 예. 매일 가게에 마을 어르신들을 불러 모아 화투 놀이를 한다는 어머님. 그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언니가 좀
건망증이 좀 있는데 하트치니까 좀 괜찮아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이 놀이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네요. 지당하신 말씀. 이날 가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승희상회 간판의 주인공 큰딸 승희 씨입니다. 승희 씨는 오랫동안 가게를 하는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는데요. 솔직히 지금 장사도 잘 안 되니까 저는 접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솔직히 접고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못하겠대요. 제가 지금 나이가 있고 이 직업에도 이거 아니면 또 할 일도 없지만은 이거 하면서 같이 어른들께 하트도 지고 하니까 즐거워요, 즐거워. 우선은 마음 편하고 여기서 나고 잘하고 또 이웃들도 다 괜찮, 다 좋고 일 안 하겠다 생각은 안 해봤어요. 지금 나가 몸이 아플 때까지만 못할 때까지만 이거 하겠다 그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달리에서 나고 자라 평생 승희 상회를 지켜온 김영숙 어머니. 마을의 홍반장이자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그리고 마을의 사랑방지기로 오래도록 종달리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승희 상회에서 파는 아까 그 과자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추억에 쫀득이도 네. 있었고 그거 보니까 정말 예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옛 기억들을 추억할 만한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럼요. 물론 이 상회의 기능도 하지만요. 이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마치 그 동네 홍반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다라는 거. 네. 네. 근데 그 주변에 좀 소원이 필요하신 일들에 늘 앞장서셔서 이렇게 많은 정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인싸라는 게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분들에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아까 그 보면서 외상 그 장부 보면서 여유가 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신다면 외상 장부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워낙 마을 분들이 매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요. 네. 정말 우리 종달리에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이 두 분도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가셔가지고 추억의 냄새를 마음껏 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요. 네. 사실 마을의 정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좀 도우면서 사는 그 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요즘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나 자신이 조금 더 중요해진 그런 시대인데 이런 승희상의 따뜻한 정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코너는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미 뭐 라디오 자주 들으시는 분들, 우리 제주도민분들에게 아침 출근길 라디오는 바로 굿모닝 FM 제주 라면은 네. 저녁 퇴근길에는 이 라디오 제주시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도민분들과 함께하면서 뭐 제주의 주요 뉴스나 이슈거리들 다양하게 다루고 있고 정말 쉽게 이 사회 현상을 쉬우면서도 심도 있게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근데 라디오로만 들어서 조금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로그인 제주에서 한번 준비해본 코너입니다. 네, 라디오 제주시대 코너를 윤상범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봐도 제 후배지만 참 진행을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아나 보고 있나? 나 이렇게 얘기했어. 자,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하는 목요일 코너죠. 시사전망대 코너가 있는데 이 시간을 여러분과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자, 오늘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센터장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덕규입니다. 예. 저희 시사전망대 또 라디오와 TV 협업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 두 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TV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일입니다. 자, 오늘 지난 주말에 열렸던 제주 들불 축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축제가요, 들불 축제가
97년부터 그러니까 북재조군 시절부터 예. 시작이 됐습니다. 26년이 좀 넘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2019년, 2020년 문화관광부에서 정한 최우수 문화관광 축제. 그리고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6번이나 수상한 아주 유서 있고 국가가 인정한 행사예요. 예, 그렇죠. 국가가 예. 인정한 그런 행사 아니겠습니까? 인증한. 예. 예. 두 분께서는 들불 축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육지에서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코로나 전에 한 두 번 정도 가본 기억이 있어요. 예. 처음 갔을 때는 아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불이 규모가 오름을 다 태우니까. 예, 다 태우니까 세상에 진짜 이건 저러다 불 산불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규모가 어마어마했고 그 다음 또 사람들 그렇게 많이 온 걸 또 쉽게 보기가 어려운 제주에서 이제 예. 그런 축제에서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하던 거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전통적인 네, 의미에서 전통적인 의미에 그 저도 어렸을 때 그 야간에 예. 한라산 중턱에 이제 불들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예예. 근데 그거하고는 규모가 너무 다르니까 아.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인위적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센터장님도 들불 축제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사라진 북재주군 예. 북재주군 시절에 이제 기자여가지고 예. 취재하러 몇 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예. 일단 멋있었고 야 정말 웅장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서 고민하게 된 거죠. 예. 산불 위험 같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결국 축제 중에서 불과 관련된 행사들은 좀 취소가 됐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거 단순히 이번 한 번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불로키 행사가 근본적으로 이 들불축제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런 또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옳은 축제 방향인가 이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센터장님? 최근에는 어쨌든 들불축제 자체가 예. 결국은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오름에 불 놓는 행사라가지고 전통과는 좀 다르죠. 지금 시대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서는 예. 사실은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상황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예. 처음으로 하는 이제 대면 축제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 건조한 시기에 산불의 예. 위험이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불로키를 이제 금지했기 때문에 못한 예. 것이고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시기가 항상 예, 건조한 시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들불 축제에서 불을 안 놓는 행사가 되면 예. 축제에 뭔가 소위 말해서 이제 알맹이가 빠진 행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예, 예. 그러면 이제 계속 이런 들불 축제라는 형식의 축제를 계속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근본적인 이제 어떤 방향을 모색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이제 상당히 그 주차장 시설도 많이 만들어놓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없애버리기는 그 투자한 그 예. 시설의 규모도 그걸 다 원상복원하는 것도 예.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그러면 정말 그게 전부 다 매몰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그런 축제를 통해서 그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또 예. 이렇게 뭔가 새로운 문화 행사를 만들 필요성도 있는 것이니까 예. 들불 축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축제를 이런 기회에 예. 기획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축제 개최 시기를 좀 바꿔보는 거죠. 산불 위험이 좀 적을 때. 아, 왜냐하면 이제 도에서도 좀 억울해했던 예, 예, 예. 부분들이 방호선도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고 이 제주도에서는 육지만큼 이렇게 불이 번질 위험도 없는데 이게 너무 좀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거는 맞는데 이제 어쨌든 예. 지금 들불축제 방식 자체가 예. 기름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지는 상당히 좀 의문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은 불로 또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호불러가 생기는 이제 과정이 된 것 돼버린 것 같아요. 사실 예. 예. 그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뭐 저 변호사님께서는 이거 아예 그 정체성을 좀 바꾸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은 이제 동의를 하고요. 예. 특히 또 오름이고 하니까 또 거기가 가을에는 또 억새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기후 위기 대응형 이제 오름 관련된 행사하는 게 어떨까 소박하지만. 네. 아 오름 관련 행사. 예, 예. 그리고 두 분 생각에도 뭐 아예 다른 방법들은 많이 있다. 예. 잘만 찾아보면은 아, 그럼요. 방향성만 제대로 설정하면은 좋은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사시사철 예.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 테마에 맞춰서 그 새로운 저 축제 장소를 쓰면은 예. 아~ 불 축제의 장소라는 어떤 고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서 예, 예. 여러 가지 축제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거로 보거든요. 예. 결국 기획의 문제죠. 아, 대형 경기장에서 뭐 축구 경기도 하고 조금 바꿔서 야구 경기도 하고 나중에 또 거기서 콘서트도 하고 예. 뭐 이런 것처럼 예. 정말 자연하고 인간이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예. 그 교섭점이랄까 교차점이랄까 예. 그런 장소로 상징적인 장소로 만드는 거죠. 음흠. 제주에 그 바다는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예. 산에는 사실 그런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축제 전환 추진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축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저희도. 아, 저 노는 거 좋아한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라디오 주시대 시사 전망대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들풀 축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들풀 축제는 사실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대표 축제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들풀 축제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네. 좀 아쉬운 소식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축제가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크게 열리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네.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오름 블로키 행사는 결국에 이게 좀 우려 속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행인 건지 조금 섭섭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섭섭할 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들풀 축제가 예전에는 정월대보름 때 열리 다가 시기를 입춘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입춘 시기가 또 이렇게 건조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좀 하게 되는데 네.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축제라는 게 이렇게 피드백도 반영을 해서 네. 조금씩 수정도 해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또 내년에는 이 제주를 대표하는 어떤 축제로 열릴지 또 기대를 해보아야겠습니다.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마지막 순서입니다. 매거진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문화 코너입니다. 도내에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참 많은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로그인을 하시면 도내의 다양한 문화 소식들을 빠르게 또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 어디로 가볼까요? 네, 사실 지금 봄이 왔잖아요. 네. 로그인 제주가 이 산뜻한 봄과 함께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봄 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 꽃놀이 그리고 봄나들이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약간 봄나들이 가는 패션으로 입어봤거든요. 어떤가요? 어딜 가든 꽃이 될 것 같아요. 어머나 네. 네, 이렇게 감동을 주시네요. 사진 찍기 참 좋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특별히 새학기를 맞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봄나들이 장소를 골라보았는데요. 바로 이색 원데이 클래스 현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번 순서에 특별히 로그인 제주를 반짝반짝 빛낼 분도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집중해주시고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로그인 제주 더민 리포터 고부장입니다. 학생 리포터인가 봐요.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래요? 저는 춤도 잘 추고요. 어머. 와, 완전 피쟁이네요. 야, 노래도 잘 불어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그리고 저는 연기도 잘해요. 못하는 게 뭐예요? 이별의 바보에 가문잔치에서 봤군요, 제가. 학교 바보에 제주어 드라마. 지금 너무너무 긴장되는데요. 우리 모두 한번 응원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장소로 가볼까요? 렛츠고! 렛츠고! 에너지가 넘쳐요. 진짜 따라가고 싶어요. 네. 피디님이 못 잡으실 것 같은데. 피디님,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약간 이 호랑이인가 고양이인가 하는 이 귀여운 동물이 털이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돼 있어요. 저는 이 그림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개구리랑 요정은 약간 대화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고요. 이 색깔 옷이 있으면 정말 잘 입고 다닐 것만 같은 약간 포근한 색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에서 원데이 클래스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전시실이에요. 그래서 여러 작가님들이 매달 다른 전시를 하고 있는 전시실인데요. 그림 그리기 전에 그림을 좀 감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오늘 어떤 클래스를 받을 건가요? 오늘은 한지 액자에다가 자유화를 그려볼 건데 자유화 중에서도 12지신 우리 친구의 띠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럼 저는 용띠인데 그 오늘 용을 그리면 되겠군요. 네, 용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친구 여러분 우리 그럼 다 같이 가볼까요? Let's go!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도안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네. 도안을 여기다가 스케치로 옮길 건데 어떻게 옮길 수 있냐면 여기다가 붙여서 볼펜으로 이렇게 따라 그릴 거예요. 볼펜으로 따라 그릴 때는 조금 힘을 주어서 그려야지 여기에 스케치가 진하게 잘 배겨져 나와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내려와서 우연히 미나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나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는 그림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주에서 미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미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함께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짜잔! 아까 제가 그린 게 이렇게 됐어요. 예쁘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빨이 잘 안 그려지긴 했어도 만족합니다, 이 그림. 이제 그림을 다 그렸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이제 채색을 할 건데요. 일단 색깔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색깔을 결정을 해서 각자의 색깔들을 연한 색으로 다 같이 한번 칠을 해줄 거예요. 미나는 색깔을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옅게 한번 칠하고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중간색을 한번 칠하고 그다음 중간색이 완전히 마르고 나면 진한 색을 칠하는 순서대로 색을 좀 쌓아가는 느낌으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제 이거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양화는 되게 쉽게 접하는데 이제 동양화나 미나를 오히려 더 접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제 한국 미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전통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집중력에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조금만 집중을 하지 않아도 흐트러진다든지 번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를 오랫동안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집중력에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와, 색칠도 예쁘게 잘했네요. 진짜요? 너무 잘했는데요? 잘 완성했네요, 정말. 미나의 매력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재능이 있는데요? 오늘 미나 체험을 해봤는데 같이 한 친구가 있어서 한번 오늘 어땠는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저는 차예은이에요. 차예은. 이름이 예쁘네요. 오늘 미나 체험을 해봤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꼼꼼히 색칠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다른 그림 색칠할 때 미나를 한번 그리는 걸 체험해보니까 더 꼼꼼히 잘 색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대답도 야무지게 하네요. 그러니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오늘 진행도 잘하고. 미나 체험 너무너무 재밌는데 한번 시간 내서 꼭 놀러오세요. 놀러 가고 싶네요, 정말.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나 체험 잘 보셨나요? 우리 미나 체험 한 가지만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이번에는 집에서도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다는 무언가를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요? Let's go! Let's go! 역시 빨라요. 벌써 사라졌어요. 여기 가봐요. 도도도? 가봐요. 여기 예쁜 소품들이 완전 많네요.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미술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예품과
아니면 그림도 괜찮고 일러스트도 괜찮고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해보는 공방이에요. 그럼 저는 오늘 어떤 수업을 할 건가요?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바다 무두등이라는 걸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무두등이요? 오늘 그러면 바다에서 잠자는 느낌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바다 무두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무두등을 만들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네, 바닷속 맨 밑에 살고 있는 조개들을 한번 골라서 내가 원하는 거, 이쁜 걸로 골라보세요 해서 붙일 거예요. 저는 이 색깔이 예쁜 주황색 조개랑 아쿠아리움에서 본 이거 실제 같은 불가사리랑 다 진짜야. 오, 모형이 아니었구나. 다 진짜군요. 진짜라고요? 소품들이요? 자, 이렇게 붙이 잘했어요. 됐다. 밑에다 내려놓고. 선생님, 근데 이거 바다 무두등 만들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은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재주스러운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주 자연의 소재를 가지고 만드는 거라 제주 여행의 기념이 된다거나 이쁜 선물도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소품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신 손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누구예요? 아, 너무 많아서 할머니들은 대부분 내가 뭐 이런 걸 만드니 니네가 해야지 그러면서도 만들면 제일 열심히 해요. 그리고는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럼 다음에 한번 할머니는 할아버지 모시고 오면 할머니 완전 좋아하지. 할머니 다음에 그러네요. 우리 같이 여기 와서 예쁜 무드등 만들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애교도 많네요. 이제 무두등을 다 만들었어요. 한번 불을 켜볼게요. 감독님 조명 꺼주세요. 잘 티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빛이 잘 들어오긴 하네요. 밤에는 진짜 네, 밤에는 잘 볼 것 같아요. 좋아요. 와, 잠도 솔솔 잘 올 것 같은데요? 여기 손님 많이 많이 오면 좋으니까 제가 말하면 같이 손은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오늘 도민 리포터를 해보니까 약간 처음엔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좋은 작품 완성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로그인 제주에서는요. 방송에 관심이 많거나 열정과 끼가 넘치는 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주 곳곳을 로그인하는 도민 리포터 고경이었습니다. 안녕. 네, 제가 방송 처음부터 로그인 제주를 빛내줄 주인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도민 리포터라는 게 굉장히 새롭네요. 참신하고. 맞아요. 예. 진짜 보경 형도 너무 잘해주었는데 화면 보면서 나도 보경 친구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네. 생각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로그인 제주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래 지금 자막으로 아마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신청 방법 확인하셔서 누구나 지원해주시고 저희와 함께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해보고 싶어요. 지원. 아, 진짜로? 네. 도민 리포터를? 네. 그냥 리포터 하세요. 아, 그런가요? 네, 도민 리포터는 우리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시간으로 네, 해서 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미나 그리기 체험 있었잖아요. 네. 예, 공간도 넓고 예쁜 그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지금도 가볼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네. 4월 2일까지 리와인드 제주라는 주제로 장정미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가 충분히 즐기고 또 신나게 노래하면서 참 많이 좋아했던 그런 제주의 작품들 많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지나가시는 길에 꼭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들도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시 원도심의 관덕로에 위치한 스튜디오 126에서는요. 윤한결 작가의 개인전 위로의 예술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 굿의 가치가 담겨있는 많은 사진들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시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봄을 여는 팡파르를 주제로 한 제28회 제주 국제관악제 봄 시즌 공연도 이제 막이 오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주 아트센터와 서귀포 예술의 전당 공연을 비롯해서 또 구좌합의 다목적 문화센터에서는 우리 동네 관악제까지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 네. 풍성해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